저 앞에 앉아도 되죠? 아, 저 옆방이요. 305호. 아, 네. 근데 언니는 밥 먹으면서 공부가 돼요? 난 토할 것 같은데. 근데 언니는 몇 년 준비하신 거예요? 강의가 있어서요. 제 방까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서요. 조금만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문제 학생, 이번 달 월세 안 들어왔던데? 아, 어머니가 내일 오전에 입금하신대요. 날짜 착각하셨다고. 맨날 보내는 거 헷갈릴 게 뭐가 있다고. 날짜는 지켜줘야지. 나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말씀 드릴게요. 옆방 아가씨한테 뭐라 그랬다며? 안 좋은 소리예요? 방음이 어떻게 이렇게 안 되냐. 방 바로 빼겠다. 이민 가방을 꺼내놓고서 짐을 싸네 마네 지랄 똥을. 어휴, 참. 이사 온 첫날부터 그냥 까탈을 있는 대로 부리더니. 에휴, 서랍장 새 걸로 바꿔준다 그러고 얼른 왔어. 웬만하면 좀 참고 살자. 여자친 공실이 반이 넘어요. 나 죽겠다, 정말. 많이도 보내셨네. 냉장고 자리도 없는데. 우습게 생각했다. 그렇게 다음 여름, 또 다음 여름. 5년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었다. 남에게 싫은 소리도 하게 되고 돈에 상처받으며 엄마가 보내준 반찬을 반가움보단 부담으로 느낀다. 약 바를 시간도 없나 봐요. 같은 걸로 하나 더 가져오세요. 누군가의 진심 어린 호의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지금. 나는 엉망진창이다. 경찰 원장 하나.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 둘, 정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정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이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 시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